이게 정성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정성이 아니면 내 모든 정성을 바치야 이게 되거든요. 적정은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효 과정이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여기가 아주 그래서 우리 순창 전통 고추장이 유명하다고 그래요. 찹쌀밥이라고 하죠. 옛날 세상에는 방앗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본 게 어른들이 아 이제 이렇게 반면 기 갖고 그냥 고추장을 담은 거예요. 어른들이 참 지혜가 좋아요. 이것을 식혀야 돼요. 안 식으면 안 돼요. 밥이 충분히 식을 때 메주가를 넣어야 그게 잘 삭지. 뜨거울 때 넣으면 밥이 잘 안 삭아요. 찹쌀을 죽을 끓여갖고 좀 식힌 다음에 메주가루를 넣어서 조총 넣고 그대로 두면 싱게 소금을 넣어갖고 이제 발효 해놨다 고춧가루 넣고 버물러요. 근데 이게 고추장이 무조건 재료만 똑같이 넣는다고 해서 맛이 똑같아지지 않아요. 고추를 어떤 것을 쓰냐에 따라서 발효를 어떤 것을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이 고추장 맛이 거기에서 나와요. 이 고추장은 그늘에서 발효를 시키면 곰팡이 냄새가 나고 맛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게 담아도 발효를 잘못하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빛에다가 6개월을 발효시켜서 이제 그때부터 먹으면 돼요. 발효가 잘 되고 그러면 맛있는 고추장은 그 전통적인 맛이랄까? 그 고유의 맛이 나요. 고추장을 먹어봐도 그 이랬더만 어느 정도 다 알지. 전통 맛은. 이 맛이야. 나 살아가는데 고추장이나 이것이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에 제가 없었다고 생각해요.